연일 폭염이 계속되면서 더위로 인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대부분은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로 60대 이상 노인입니다. 주거 환경이 열악한 쪽방촌에 사는 홀몸 노인 등은 폭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 주일 제1회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을 맞아 노인과 관련한 현안들을 살펴보는 순서, 오늘은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을 연결해서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들의 주거 환경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이원호 연구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만 65세 이상 홀몸 노인들의 주거 형태 일반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금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노인 가구가 전체 465만 가구이고, 네, 이건 전체 가구의 23%를 차지하거든요. 예. 이 중에 1인 가구가 160만 가구로 노인 가구의 약 35% 이상, 3분의 1 이상은 1인 가구인 거죠. 예. 이제 노인 가구 같은 경우 주거 점유 형태가 아무래도 농촌 노인 가구들이 많다 보니까 네, 자가 비율이 상대적으로는 다른 연령대보다 높습니다. 예. 그런데 이 노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거의 없고, 또 한국이 노인 빈곤율이 제일 높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거주하고 있는 주거 환경의 질적 수준이 매우 노후하고 열악하고, 또 이 주거 시설도 노인들의 신체적 기능이나 생활 형태에 매우 부적합하고, 네, 이들에 대한 좀 대안적인 주거 정책 역시도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노인 1인 가구가 경험하는 주요 사회적인 위험 요인 중에 이 안전사고 위험 요인이 높은데, 네, 이 안전사고들이 주로 낙상이나 화재, 가스 누출, 누수같이 주거 환경과 매우 밀접해 있습니다. 예. 그 노인분들의 어떤 주거의 질적 수준 노후화되고 열악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혹자는 쪽방촌을요, 우리 사회의 빈곤 노인들의 마지막 주거 공간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더군요. 연구원님께서는 쪽방촌과 노인 주거 환경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십니까? 그 쪽방촌이 사회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시기가 1997년 IMF 경제 위기와 관련이 있거든요. 네, 네. 이제 대량 실업 발생했고, 그래서 뭐 서울역이나 대도시 철도역 주변에 거리 노숙인들이 급증을 했었죠. 예. 그러면서 이 역사 인근에 형성되어 있던 열악한 숙박업소나 쪽방촌들이 이 저소득 1인 가구의 최후의 주거지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예. 예. 이제 당시에 40~50대 실업 노동자들이 노숙이나 쪽방 등을 오가면서 홈리스 상태로 생활을 했던 거고, 아하, 그래서 당시 그 쪽방이 중년 남성 1인 빈곤 가구의 마지막 주거 공간으로 확대된 건데, 예, 이게 벌써 25년 전 일이잖아요. 아, 그러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는 60대, 70대가 된 거죠. 아. 실제로 현재 서울 쪽방 지역 거주민들의 60% 이상은 60, 70대 이상 1인 가구 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지자체에서요, 주거 환경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란 거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쪽방의 경우에는 이 세입자로 사는 곳이다 보니까 마음대로 집을 고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주거 환경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쪽방촌 역시도 이런 지자체별로 주거 환경 개선 사업들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쪽방촌 재생 사업이나 혹은 뭐 쪽방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것을 통해서, 아하, 뭐 이 공동 화장실이나 세탁실 같은 생활 기반 시설을 확충하거나 혹은 뭐 일부는 방을 수리를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되기는 했는데, 예, 이게 주거 환경 개선 효과가 매우 미미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영등포 쪽방촌 같은 경우가 2012년부터 15년까지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이 방에 대해서 도배장판을 교체하고, 예, 전기 배선 교체하는 등 이런 사업들을 해서 일시적인 환경 개선의 효과는 있었는데, 예, 이 건물이 워낙 낡고 오래됐고, 음, 그다음에 민간 소유의 건물이다 보니까 구조적인 개선을 하지는 못했던 거죠. 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도 여전히 창문이 없고 방과 통로가 좁고 또 목재 합판으로 방이 나눠져 있어서 이런, 예, 화재나 지연이라면 여전히 취약하고, 사실 그게 5년 전에 리모델링을 했지만 지금 가보면 리모델링이 있었다는 것조차 모를 정도로 열악하게, 네, 방치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가 해마다 이렇게 여름철이 되면요, 연일 35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네, 이 쪽방촌에서, 네, 사시는 홀몸 노인분들, 주민들 어떻게 여름을 나시나, 이게 참, 네, 안타깝고 궁금하기도 한데, 네, 어떻게 좀 파악을 하고 계세요? 사실 뭐
그 보통 폭염 저 좀 아까도 이제 폭염 경고 문자를 받았는데요. 아 그래요. 예. 그런 경고 문자가 오면 실외 활동을 삼가하라고 공고가 내리잖아요. 예. 그런데 이 쪽방 같은 경우는 뭐 아시듯이 단열이 되지 않고 환기도 사실 거의 되지 않는 구조라서 예.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예. 그 실외 온도보다 그러니까 실내 온도가 실외 온도보다 1, 2도 가량 높아서 예. 요즘처럼 뭐 실외 온도가 35도 이상이다 그러면 쪽방 실내는 40도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예, 예. 또 이 쪽방촌이 도심 한가운데 위치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스팔트 열기나 또 빌딩에서 나온 에어컨 실외기 등의 이 열기로 인한 열섬 현상이 으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집단이 또 쪽방촌 거주민이기도 합니다. 예. 이 폭염에 또 코로나 영향으로 쪽방촌 주민이나 홀몸 노인분들이 무더위를 피할 곳이 마땅치 않다 이런 네. 그 지적들도 나오던데 네. 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사실 뭐 선풍기 한 대로 버티기에도 너무 덥죠. 그렇겠죠. 쪽방 주민들한테 이 폭염 어떻게 지내시냐고 좀 여쭤보면 예. 뭐 별다른 사실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방 안에서 견딘다. 라고 말하기도 하시고 예. 던지는데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집 밖을 전전한다라고 하시는데 네. 제가 뭐 지난주에도 그 남대문 쪽에 있는 쪽방을 방문했을 때도 사실 좀 그럴 때 이 폭염 때 쪽방을 찾아가기도 죄송스러운 게 예. 뭐 방 문이 다 당연히 열려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옷을 거의 입지 않고 예. 계실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것을 저희가 이제 마주하면서 대화를 예. 나눠야 되는 상황이고 예. 그다음에 또 여름에는 아예 방세만 내고 그 공원이나 서울역에서 거리 노숙을 하고 지내시는 분들도 네. 계시고요. 예. 근데 이게 이 쪽방촌에 무더위 쉼터 같은 것들도 만들잖아요. 네네. 보통 뭐 쪽방 상담소 건물이나 인근 교회 등의 무더위 쉼터들을 이 여름에 운영을 했었는데 네. 작년부터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실내 무더위 대피소의 운영도 중단이 되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쪽방촌의 무더위 대피소라는 게 그냥 공터에 천막을 쳐놓고 선풍기를 틀어놓은 게 고작입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사실 대책이 되지 못하는 거죠. 예. 뭐 일부 지자체는 호텔을 임차해서 네. 이렇게 네, 네. 냉난방이 되는 곳에서 네, 네. 편안하게 네. 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물론 있더군요. 네, 그런데 아직 그 서울에 관해서는 그런 적극적인 대책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요 이 정부 차원의 이 주거 환경 개선이나 주택 공급 네. 정책들을 좀 살펴보면. 민간주도 재개발로 진행이 되면서요. 네. 그 과정에 세입자는 쫓겨나게 되고 개발 이익은 토지 소유주가 갖는 그런 형태의 재개발이 계속 반복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네. 저 우리 사회의 약자를 좀 배려하는 재개발은 불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 재개발이라는 게 본래적으로 이게 도시 계획 차원의 공익 사업이거든요. 네. 단순히 뭐 집 한 채를 부수고 짓는 게 아니라 뭐 주택 공급과 더불어서 도시의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일종의 공공 복리를 실현하는 게 목적인 사업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공공 복리 실현의 공익 사업을 현재는 민간 토지 등 소유주들한테 맡겨놓는 바람에 이런 네. 한계가 발생하는 건데. 사실 뭐 민간 토지 소유주들이 특별히 욕심이 많은 분들이어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민간 개발 방식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네. 그리고 이 소유주분 대부분들이 외지 소유주들이신 거기 때문에 예. 외지 소유주들은 이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 목적이 아니라 개발을 통한 이익을 원하는 거. 이가 기본적인 구조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개발이 사실상 이윤 추구와 상충되다 보니까 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건데 저는 이게 어쨌든 이 재개발이 도시계획 차원의 공익사업인 만큼 공공이 좀 주도해서 개발을 통해서 비록 재정적으로 혹은 손실이 난다 해도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권을 보호한다는 것을 이 추진한다면 그건 공공복리 실현이라는 목적을 달성한 거거든요. 예. 그게 이제 공공이 해야 될 사업인 거죠. 네. 좀 그 민간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 가운데 하나가 또 바로 주거권 아니겠어요? 네. 우리 사회 중상류층뿐만 아니고 사회적 약자인 빈민들까지 당연하게 주거권을 누리기 위해서 또 좀 이 특히 서울시의 경우 빈민들을 위한 빈곤 정책 빈민 주거 환경 정책 어떻게 좀 모색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 사실 뭐 현재 우리 사회의 주거 문제로 얘기를 하면 집값 문제가 가장 대표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집값이 안정되거나 혹은 내려가도 물론 이제 그렇게 돼야지 여러 다른 뭐 민간의 전월세 주택도 안정이 따라오겠지만 네. 어쨌든 이 집값 안정만으로는 여전히 집은 비싸고 저소득층이 구매할 수 있는 주택은 아닌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민간의 전월세 주택에서도 주거 안정을 누리면서도 적절한 품질이나 주거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뭐 정책적인 규제나 지원 등이 당연히 필요한 거고 예. 좀 세입자 중심, 임차인 중심의 대책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네. 특히 저소득층은 결국은 이제 공공임대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또 저소득층이 어쨌든 기존 생활권 내에 계속 살면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지금 실제로 정부나 서울시가 하고 있는 매입 임대주택처럼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공공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고요. 네. 이제 영등포나 동자동 쪽방촌처럼 거기 이제 이 취약계층과 열악한 주택이 밀집된 지역은 결국은 개발 방식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런데는 이제 영등포나 동자동에서 발표된 것처럼 공공주도의 순환식 개발로 거기 거주민들이 철거로 이주하지 않고 임시주단지에서 공공임대주택을 들어오는 이런 공공주택 사업이 좀 전국 10대 쪽방촌에도 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이현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과 함께 우리 사회의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들의 주거 문제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